담석과 결석으로 인한 고통을 흔히들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 산고에 버금가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실제 우리 몸속에서 나온 돌들입니다. 이 돌들이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다가 어느 순간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돌은 몸의 어느 부위에서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모양이나 빛깔, 크기가 다른데요. 복통을 유발하는 담석은 간과 쓸개, 담도 등에서 만들어지는 돌입니다. 성분에 따라서 검은색이나 갈색을 띤 담석과 희고 옅은 노란색을 띠는 담석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름철이면 환자가 급증하는 요로결석은 신장, 요관, 방광 등 소변이 내려가는 길에 생기는 돌을 말하는데요. 신장에 생기는 신장결석은 사슴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녹각결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관에서는 작고 길쭉한 모양의 돌이 발견이 되고요. 방광결석은 둥그런 모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돌들이 자라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담석, 결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일까요?